정말 고구려의 수도답습니다. 이 직벽으로 깎아지른 저 절벽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발 820m 오녀산성의 정상입니다. 야, 이 여기서 보니까 이 환인시내와 혼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군요. 이 사방이 절벽으로 휘둘어서 이게 마치 암벽 등산로처럼 아주 가파롭습니다. 그냥 올라오기도 이 아슬아슬한 절벽길인데 여기서 이 전투를 치렀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 저 산성 아래 움직임이 한눈에 파악이 돼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천혜의 요새인 이 오녀산성을 이 고려군은 어떻게 함락을 했을까요? 이 불가사의한 승리의 비결이 뭔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녀산성에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용비어천가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 이성계가 편전 70발을 쏘아 모두 얼굴에 맞췄다. 편전, 바로 이 편전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다. 편전은 어떤 무기일까? 우리 민족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가 활이었다. 편전은 화살의 일종이다. 일반 화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30cm 크기다. 이 짧은 화살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보통 우리가 활을 쏠 때는 이 오니를 시위에다 걸어서 이렇게 쭉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 끝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편전은 짧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보통 화살을 걸어서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편전을 쏘려면 이런 덧살이 필요하다. 덧살은 작은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다. 편전에 덧살을 씌워 시위를 당길 수 있게 한다. 편전을 쏘는 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살을 타고 날아가는 화살은 상대방의 눈에 화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가 없다. 덧살은 편전이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편전은 멀리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일반 활과 편전의 사정거리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225m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엔 편전. 317. 편전의 사정거리인 317m. 편전이 일반 화살보다 100여 미터 더 멀리 나간다. 이것은 전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소총탄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풍산의 도움을 받아 속도 측정을 해봤다. 두 개의 막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주로 소총탄 실험에 사용된다. 속도가 빠르면 곧 관통력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 활과 편전의 속도 차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 활과 편전의 속도 실험 결과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일반 화살을 먼저 쏘았다. 일반 화살의 속도는 초당 59.8m다. 이번엔 편전. 편전의 속도는 초당 71.8m. 일반 화살보다 초당 12m가 빠르다. 이 편전이 바로 고려의 비밀병기였다. 고려 말기의 이 군사 편제 방식은 고려 전기와는 다르게 원의 영향을 받아서 천호 그리고 만호 단위와 같이 개별 군사 집단이 하나의 어떤 전투력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군사 단위에서는 지휘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당시 전투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와 같이 활을 잘 쏜다든가 아주 격구에 능하다든가 말타기를 잘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뛰어난 기동력과 전술을 가진 장수가 거느린 군사 집단은 역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군에 대한 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말에 뛰어난 명장들 중에서도 단연 이성계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의 뛰어난 전투력의 또 다른 비결은 기마술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에선 단호 때면 격구시합을 즐겼다. 국민왕 때 이성계도 격구선수로 선발돼 시합에 나갔는데 말 위에서 언막이란 어려운 기술을 보이자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당시 이성계는 최고의 격구 선수였다. 격구와 기마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격구채다. 등나무를 가지고 만든 1m 20cm의 길인데 끝부분은 공을 담을 수 있게 돼 있다. 나무로 만든 격구공, 지름은 7cm다. 말을 달리며 격구채로 공을 치거나 던져 장문, 즉 골대에 넣는 경기가 바로 격구다. 격구는 배지, 수양수, 신이매기 등 다양한 기술을 말 위에서 겨루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선 군인들 기마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 고려 시대의 그 격구는 무관들의 제일 그 중요한 스포츠의 한 과목이고 또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것은 말을 그만큼 다뤘어야지만이 말을 타고 기사를 한다든지 창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 유의적 놀이로다 격구를 실현한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는 격구가 군인들의 훈련에 사용됐다는 기록이